안녕하세요. 프린트 한번 볼까요?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X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2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전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원 전세권 설정자의 집이 경매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원 전세권도 소멸됐는데 원 전세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야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를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대금 채권은 매매 대금 채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 공사 대금이 채권이 아니라 건축 자재를 매도한 매매 대금 채권이고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죠. 6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려면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매될 당시 제3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때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물론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니까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배상금도 1년분이 아니라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인도 또는 지급 전까지 압류를 해야죠. 따라서 인도된 후에 압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고요. 8번은 X가 됩니다. 9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이 협의 취득된 것은 수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 취득된 것은 기업자와 개인 간의 협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협의 취득된 금액은 보상금은 수용 보상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이고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0번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 신청 전에 X 건물의 소유자 부탁으로 빌가세는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정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일단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갑의
아, 1번 저당권도 소멸되고, 그다음에 병의 2번 저당권도 소멸되고요. 또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을의 이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따라서 유치권만 남기 때문에 10번은 맞는 질문이죠. 11번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하고 불특정 다순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맞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된 청약자이어야 합니다. 12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X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13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리고 곧 갑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갑이 처음에 한 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요. 을이 1억에 사겠다는 것이 뭐죠? 청약입니다. 따라서 현재 갑과 을 간에는 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갑을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사례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수용당하는 것이니까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위험부담 문제고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14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에. 자, 왜냐하면 위험부담이잖아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뭐할수 있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은 계약금만 돌려받는 것이지 배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15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16번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오늘 이제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계약에 해제가 나오죠. 일단 해제 의의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데요. 물론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일단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 해제가 같거든요. 다른 점 뭐냐?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하게 되는데, 차이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해제 사유는 약정 해제 사유와 법정 해제 사유가 있지만, 취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2번 합의 해제와 해제입니다. 자,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했다면 이걸 우리가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일 필요가 없고요. 또 돌려줄 것이 금전이라는 이유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해제에도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합의해제는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만 적용되죠?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실권 약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이, 밑에 교재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교재가 이렇게 실권 약관 옆에 해제 조건이라 나왔죠. 이거 아니에요. 정지 조건입니다. 뭐라고요? 정지 조건.
만약에 실권 약관을 들면서 만약에 정지적 해제 조건이다 그럼 뭐죠? X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죠? 정지 조건이에요.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제가 잘 설명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예고입니다. 자, 해제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제는 단독행위므로 원칙적으로 해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뭘 붙이지 못하죠?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따라서 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X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2월, 아 지금 6월이죠. 6월 오늘 며칠이죠? 26일인가요? 25일이요? 죄송합니다. 6월 25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된 곳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요거는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실권 약관이란 말을 씁니다. 일단 왜 이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냐면요. 왜 해제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냐면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이긴 하지만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이러한 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오로지 상대방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실권 약관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이라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해제 조건이 뭐예요?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됩니까? 해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제되는 것이 해제 조건이다. X인 거예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니까 해제가 된다는 말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엉뚱하게 해제 조건으로 적어놓는 교재들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고 또다시 뭐 할 필요 없냐면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순간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니까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잔금인 경우에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나요? 자, 잔금은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는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 그림 보면은
중도금 지체 자동으로 해제된다. 잔금 혜택 이것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 제공 시.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는 조건은 가능하고도 유효한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권 약관이라고 하고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해제된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된다,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 판례가 이해하기 때문에요.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조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해제한다고 또다시 뭐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잔금이라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는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시험에 안 돼요. 나오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우측에 해제 종류 해가지고 처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가 나오죠. 자,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중 우측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이행지체가 나오죠. 이행지체는 뭔가요?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뭐죠? 이행지체이므로 1.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2. 정기행위의 경우야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뭐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교재 좀또 읽어봐야겠네.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읽어볼게요. 2. 일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는 즉시란 말 지워버리셔야 돼요. 즉시란 말 지우셔야 됩니다. 이행지체 시에는 해제권이 발생하고 즉시란 말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잖아요. 따라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이행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기 때문에 즉시가 아니라 그냥 이행지체 시에는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통의 이행지체 같이 뭐는 필요 없죠? 최고는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일단은 큰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게 빠져있죠, 밑에. 아유, 밑에 좀 공간에도 메모를 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해. 여기서 아주 시험이 잘 냈습니다.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 왜요? 안 하겠던 놈한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유효하실 것은 뭐냐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고 이때 막아놓은 거죠. 즉시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메모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 교재 나와 있는 3번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잖아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4번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넘겨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이행불능이 나오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하면 돼요. 이행불능.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채굴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도 필요 없이 즉시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이행불능은 내용이 동일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불안정 이행에 의한 해제. 확인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이것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누가 해지하는 거냐면 채무자 측에다 해지하고요. 옆에 메모할 것은 채고 필요 이거 하나 메모해 두시죠.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잖아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면 채무자는 수령을 채고한 후에 채고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5번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판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4번 해제권자 계약 당사자와 그의 승계만 할 수 있다. 의미가 없고 우측에 5번 해제권 행사에서 1번 해제권자의 최고에서 1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하단에 보시면 2번 해제 의사 표시 뭐 특별한 거 없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중간에 5번에서 해제권자의 불가분성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가분성하면 뭐가 떠오르시냐면 지역권 떠오르시죠. 그때 뭐였어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잖아요. 근데 해제는 계약의 효과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의 행사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하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6번 해제 효과에서 1.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학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라고 계속 해왔던 내용이고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제3자의 보호해 가지고 요 제3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걸 일단 첫 번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뭐가 돼요? 보호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몇 가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그 사람은 뭐죠? 제3자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자 등기시킨 후에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는데 병이 자기 앞으로 아직 뭘 안 하고 있냐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왜요? 등기를 안 했다면 뭘 취득하지 못했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따라서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뭐이든 권리 자체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 자체의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 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채권을 만약에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때 병은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채권이 양도가 되면 채권자적 지위가 넘어가죠. 다시 말하면 원래 매수인이 누구였어요? 을이었는데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사자지 뭐일 수 없는 거죠?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 자체가 승계됐다는 말은 당사적 지위가 뭐가 된 거예요? 승계된 것이니까 뭐일 수 없어요? 제3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상 회복해가지고 선악불문하고 돌려주는데 조심할 것은 넘겨보시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서 4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인다. 4번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 손해배상이 있을 때 새롭게 손해배상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여기서 볼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5, 6번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해제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사유 특수한 소멸 원인인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8번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1번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하고요. 개념하고 여기서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4번 해지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가입표죠. 왜 이걸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154페이지의 계약각칙 매매입니다. 1번 매매 성질에서 양건 1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다. 따라서 뭐 소유권도 매매 대상이지만 지상권도 전세권도 채권도 매매 객체가 되고요.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매수인이 그 대금을 재산권의 대가로서 반드시 대금 금전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지급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머지 좀 보시고 2번 매매 예약해서 1번 매매 일방 예약 나와 있는데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형성시킬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예약 완결권 해가지고 1. 예약 완결권이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형성권이다. 2. 형성권이니까 10년에 뭐가 걸리죠? 제척기간에 걸린다.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요 기간이 연장돼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죠?
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잖아요. 시작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간이 막 쭉쭉쭉 뭐 하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그러지만 실제로는 요런 사유가 있으면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여전히 채권을 뭐할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인 제척 기간은 요런 거 없어요. 요런 거. 정지 제도도 없고요. 중단 제도도 없고 또 매수인이 점유했다 그래서 뭐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한번 정해지면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말을 쓰냐면 불변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도 네 번째 줄. 3.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을 소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제척 기간이 아니라 뭐라면요? 소멸시효라면 매수인 인도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진행되지 않으니까 소멸하지 않겠죠? 근데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죠? 그 기간이 지나면 뭐죠? 없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없다. 뭐기 때문에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메뉴 5.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안 하면 예약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예약 완결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가등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계약금 해가지고 양가로 1번 해가지고 꼭 기억할 것은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요물계약이고 이 계약금의 성질 해가지고 일단 옆에다가 계약금 성질에서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필수. 반드시 무슨 성질인가지? 증약금적 성질. 그 다음에 밑에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위약금으로 당연히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특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금은 별말 없이 수서가 되면 증약금적 성질과 해약금적 성질 두 가지 성질을 갖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을 하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가를 3번 해가지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서 내용이 나오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심할 것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뭐할 수는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최근에 잘 내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요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100을 상환할 때 기준되는 계약금은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 지급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약정하기를 5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고 100 상환할 때 기준되는 금액은 3천이 아니라 뭘 기준해? 5천으로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준 사람은 3천만 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2천만 원을 추가로 줘야 계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은 6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8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행 착수 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거든요.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해약금을 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일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못하게 저지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해약금을 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잖아요? 중도금 다 줘야 되느냐? 아니다.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다. 또 중도금 지급하기로 날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미리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최근에 까다롭게 되는 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 계약비용 부담, 반씩 부담한다. 그 다음, 매도인의 의무에서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해주고, 2. 완전은 물권을 넘겨줘야 되고, 3. 종물도 함께 넘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측 2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물론 동시 이행 관계고요. 3. 과실과 예자가 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인도받기 전에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그 대신 이자를 못 받아요. 인도 후에 과실은 누가 받죠? 매수인이 갖습니다. 그 대신 대금의 이자는 지급해야 되고요. 다만, 인도받기 전에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 후에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6. 매수인의 의무에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 대금 지급 시기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넘겨보시면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3번 대금 지급 거절해 가지고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탁해달라고 뭐할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죠. 7번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일단 법정 책임이다. 그 다음 2번 무과실 책임이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원시적 불능이 기인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4번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문제 풀때 좋으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 공부하셔야 되냐면 교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억, 공부하시면 문제 풀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정리하시고 교재는 뭐죠? 꼼꼼히 읽어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거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담보책임이 반드시 나오고요. 실제로 까다롭게 느껴지고 양이 많은 부분이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세 가지 꼭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외우시는데 대충 감 잡는 게 아니라 뭐죠? 딸딸딸딸 외우셔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정리할 것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입니다. 경매가 됐을 때 담보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이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담보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지.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책임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죠. 만약에 매매 자체가 무효면요, 경매 자체가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유효해야 매매가 유효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책임이 발생하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검토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페이지 160페이지죠. 160페이지. 1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1번 용익적 권리의 제한으로 인한 담보 책임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건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질권 유치권이 용익적 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는 용익적 권리한 제한보다는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매수인이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예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못 쓰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못 사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으면 매수인이 그 아파트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 아니라 매수인이 뭐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위하여 있어야 할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다는 말은 그 땅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이러면 완전히 삼천포가 되고요. 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수익하지 못하게 된 경우요.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 선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내용이죠. 그 다음 우측의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물건의 하자가 나오죠. 이거는 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뭐 종류물 어쩌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경매에서 담보 책임 요거죠.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 오시면 담보 책임은 동시인관계다. 그 다음에 16에서 뭐가 나오냐면 환매가 나오는데 요 환매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3번 환매 특약이 나오죠.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환매 특약이죠. 메모 좀 하자고요. 지금 16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환매 특약. 특약을 동글뱅이 쳐가지고 위로 올려서 동시 이거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 등기도 동글뱅이 쳐서 뭐죠? 동시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환매 특약과 매매 계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환매 관한 부기 등기도 원래 매매 관한 이전 등기와 뭐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첫 번째 특징은 특약도 동시에 하고 등기도 뭐 해야 돼요? 동시에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환매기간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하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우리 민법은 이 기간을 무엇도 못하도록 금지해놨냐면 연장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무엇도 하지 못합니까? 연장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환매의 실행, 환매 효과 밑에 있는 판례까지는 가입표입니다. 아예 읽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교환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되 교환에 대해서 한마디입니다.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